안녕하십니까? 예, 제10과 이번 시간에는 새해 언약의 약속에 대하여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전에 이제 언약에 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성경의 중심 줄기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창세전 언약을 시작으로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이제 여태까지 복습한 내용들을 공부한 내용들을 이제 복습하면서 구약 성경 부분에 나오는 부분들을 오늘 이제 마무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창세전 언약입니다. 창세전 언약은 영원 전부터 약속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과 계획인 것입니다. 언약의 내용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2절에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에도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 전에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아담 언약입니다. 아담 언약은 선악과와 생명과에 대한 것으로 죽고 사는 그러한 약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지 않은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말씀하셨고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 바로 아담 언약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노아 언약이 있습니다. 노아 언약. 하나님은 홍수 심판 가운데서도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 주시고 홍수 심판 후에 무지개 언약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은 변함이 없음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노아의 포도주 만취 사건을 통하여 인간의 허물과 죄를 보여주시고 덮어주심의 은혜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아비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덮어주신 그 은혜를 바로 모독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새 언약이라고 할때 새롭다는 것은 질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다르다는 의미로서 새 언약은 옛 언약과는 언약의 장소나 대상이나 내용이 질적으로 전혀 다른 언약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은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새 언약이라는 용어는 선지자들이 율법에 익숙한 히브리인들에게 모세율법의 옛 언약과 무엇이 다른지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한 용어가 바로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라는 용어는 구약에서는 예레미야서에 한번 사용되고 율법에 익숙한 유대인을 위해 기록한 히브리서에서 이를 인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율법의 옛 언약 때문에 새 언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의 영원 전에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창세전 언약인 영원한 생명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약속인 복음이 새 언약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끝이 온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믿음의 족장들에게 맹세로 세우신 언약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자의 씨, 후손을 약속하셨다 하는 것이죠. 창세기 22장 16절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맹세하셨죠. 이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8절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족장들에게 세우신 맹세로 세우신 언약이 바로 여자의 씨 후손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무엇을 약속했느냐 하면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열조에게 맹세로 세우신 그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으로서 언약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실 것과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옛 언약을 폐하시고 새 언약을 세우신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6절부터 16절까지 13절까지 말씀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언약은 호렙산에서 모세를 통해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과 세운 언약으로서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입니다. 이것을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모세가 중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말을 모세가 들어서 하나님께 전했습니다. 첫 언약의 제사장은 약점을 가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으며 사람이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면서 백성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첫 언약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듣고 배우고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언약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열조에게 맹세하시며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옛 언약, 곧 문자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아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사람에게 배운 종교적인 관습을 따라 해야 하는 바로 율법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마귀의 속성으로 변질된 그러한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옛사람은 이제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구원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 언약은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폐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 친히 가르침을 받아 계명을 지켜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바로 새 언약인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모세를 통해서 맹세로 세우신 언약이 과연 무엇일까요? 예, 그것은 맹세의 언약을 주신 장소, 첫 번째 그 장소는 바로 모압 땅이라고 하는 것이죠. 대상은 그 장소에 있던 자들과 그
후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에 보면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9장 15절 보면은 14절부터 15절까지 보면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율법을 세울 때는 호렙산에서 율법을 세울 때는 하나님께서 맹세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두 번째 새로운 언약을 주신 장소 모압에서 세운 언약은 이제 맹세로 세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율법으로 이제 세운 호렙산 언약, 결국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맹세의 언약은 이스라엘 광야 40년 세월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모압에서 세운 언약으로서 호렙산에서 세운 첫 번째 언약과는 다른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세우신 첫 언약인 모세 율법, 곧 육신에 속한 계명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마음과 하나님을 보는 눈과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 언약의 핵심은 출애굽 이 세대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과 맹세에 참여시키는 데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출애굽 이 세대들을 언약과 맹세에 참여시키려고 하는 목적은 먼저 아브라함의 언약에 근거하여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고하게 세워주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시내산 언약에도 참여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과 맹세가 가리키는 것은 십계명의 율법이 아니라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핵심은 자기 백성과 맹세입니다. 죄의 종이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시내산 율법으로 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의 언약으로 주신 메시아 언약 안에서만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6장 16절에서 18절까지 나오는 율법은 맹세의 언약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돌비는 깨어졌고 율법은 폐하여졌다는 것입니다. 모압 땅에서 세운 맹세의 언약의 대상은 당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과 당시 거기에 있지 아니한 우리 후손들과도 맹세로 세운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대상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믿음의 후손들에게까지 확대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모압에서 세우신 언약의 두 가지 내용은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말씀, 계명을 듣고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모압에서 세운 언약의 두 가지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맹세하신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듣고 가르침을 받고 살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장사 지내고 이제는 새 생명에서 나오는 할례받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해 주시겠다고 하는 언약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명하시는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이제 3장 22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에도 역시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음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말한 여기서 나 같은 선지자라고 하는 그나 같은 선지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살지 않으면 멸망을 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에 성취된 삶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이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함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고 약속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생명과 마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도 이때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예수님 안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심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이 사신 삶의 원리를 따라 살도록 해주시겠다고 맹세하신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인 것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는 고린도후서 3장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다윗에게 맹세하신 언약에 대하여 이제 공부해 보겠습니다. 역대상 28장 19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리어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2장 25절 이하에도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31절 사도행전 2장 31절에 보니까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기록되어 있는데 아브라함 언약의 내용은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땅과 그리고 후손, 씨, 후손이었습니다. 그 언약대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땅의 경계를 다 차지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언약은 다윗의 후손과 그 위를 대대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심을 나타내시고 마침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이 완성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의 언약은 궁극적으로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연결이 되고 다윗은 하나님의 맹세의 언약을 통해 그리스도를 미리 보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했지만 여호와의 손이 성전의 설계를 그려가지고 다윗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두기 위하여 세우실 교회, 곧 성도들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몸인 성전을 완성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실 것을 계시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새 언약의 맹세는 선지자를 통하여 어떻게 증거가 되고 있을까요? 먼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번 알아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새 언약으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사야 43장 이제 7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10절에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또 19절에 가서는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그리고 사막의 강을 내리니 라고 쭉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이사야 55장 3절에 보면은 너희는 길을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들어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생수를 마시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도록 하신다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로 새롭게 창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새 언약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이제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리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죄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자기가 살리겠다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기독교는 자력구원이 아니라 타력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일은 생수를 주셔서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해주시겠다는 새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시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던 것입니다. 다음은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주실 것을 새 언약으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11장 19절과 20절을 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또 에스겔 36장 25절 이하에도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26절에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또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하여 새 언약의 내용은 한마디로 율법의 강령이요 완성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마음을 우리 속에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새 영, 생명을 우리 속에 두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굳은 육신의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다음은 다니엘 선지자입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새 언약으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에 보니까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곧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 보니까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요엘 선지자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취될 새 언약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 유명한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와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설명하면서 베드로는 성령 강림이 유엘스의 예언의 성취임을 증거하고 있죠. 그리고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부어짐으로 인하여 말하게 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은 성령의 약속이 이루어짐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으로 새 언약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6장 12절에 보면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며 13절에는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둘 사이에 평화와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싹이라고 하는 이제 이름하는 사람이 이제 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새 언약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라기 선지자죠.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살 것을 예언함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말라기서 2장 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말라기에서 4장 2절 이하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이제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1장 2절 이하에 보면 주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셨나이까라고 반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인데 성전 문을 닫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리고 이방인 가운데서 여호와의 이름이 높아질 것이라고 1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하여 먼저 엘리야를 보내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옛 언약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가리키는 분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세례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는 것은 회개하고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결국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이제 어떻게 약속하시고 보증을 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새 언약의 성취를 맹세로 보증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14절을 보니까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 함께 있지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맹세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시고 보증을 해 주셨습니다. 자, 히브리서 7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다.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28절의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라고 기록해 놓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 이하의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새 언약의 성취를 이제 자연, 즉 해와 달과 별을 통하여 이제 동원해서 이제 보증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5절에서 37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폐하될 텐데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한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해와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셨고 밤에 빛이 해, 달, 별이 빛이 있는 한 내가 반드시 이 일을 이루겠다라고 맹세하신 것입니다. 바다에 파도가 치는 한 반드시 새 언약을 이루겠다. 이런 말씀을 이제 강조,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늘과 땅의 기초를 참지하고 측량할 수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이루겠다고 보증해 주셨습니다. 이제 구원이 완성된 이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우주 만물이 불타 없어진다고 베드로후서 3장에서 이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시죠. 자, 다음에 새 언약의 성취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보증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에 보면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라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새 언약의 성취를 보증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성취를 보증해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이하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22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심으로 새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구약의 이제 새 언약의 약속을 우리가 쭉 이제 공부하여 보았고 이제 이렇게 봤습니다. 이제 구약에 대하여 이제 새 언약이 어떻게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증하시고 성취해 가시는가에 대하여 우리가 쭉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공부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